0225님 몇 달 전 어떤 프로그램에서 배종욱 씨가 매일 아침 저녁 레몬과 밀가루와 꿀을 섞은 팩을 하시고 맞아. 미백 효과를 보았다고 하셔서 몇 달째 와이프를 위해 만들고 있어요.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좋아요. 후기 올라왔네요. 후기. 오, 제 피부는 저기 레몬 팩의 전과 후로 나뉘어요. 아 진짜? 네. 어, 이게 효과 그렇게 좋고 굉장히 좋아요. 워낙에 좋으셨잖아요 피부가. 근데 굉장히 건조해가지고 아. 이게 하루 종일 화장을 하고 있으면 막 그렇지 메이크업 많이 하시니까. 근데 아. 레몬 팩을 제가 한 3년을 꾸준히 했어요. 레시피를 좀 알려주세요. 어 지금 여기 레몬, 꿀. 레몬. 그러니까 비율 같은 거 많이 하고 다니셨었어요 선배님. 뭐 레몬 하나에 꿀, 밥 숟가락으로 한 세네 숟가락. 그러면 이제 밀가루는 그 농도 조절. 농도 조절. 얼굴에 이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. 아 약간 아. 그러면은 좀 엉겨 붙게끔 살짝 겔 상태네요. 어, 어. 네. 그러고 나서 얼마나 바르고 있어요? 20분 정도. 이따가 이제 미지근한 물로 싹 씻어내면 되죠. 아, 어 이제 레시피 좀 덕지덕지 많이 바릅니까 아니면 좀 태발로? 근데 이제 막 클렌징했으니까 전부 치시는 거예요? 사실은 하시겠다. 밀가루 많이 들어가시겠네. 그냥 아무것도 없는 종이팩 있잖아요. 네. 그거 좀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. 아, 그 이게 흐르니까. 아, 그러면은 그 레몬팩 하고 막 그냥 개디피트 느낌 나네요 지금. 아, 오, 이건 재밌겠어요. 저 한번 해봐야겠어요. 아 진짜. 강추합니다. 얼굴하면 재밌죠.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는. 네. 그래서 얼굴이 커갖고. 아니 근데 집어넣으셔야지. 생각보다 그렇게 이렇게 신혜선 이미지가 씨? 생각이 얼마나 했습니까? 아니 이미지가 항상 막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. 그런 줄 알았는데 전혀 안 크신데요. 아유 아니에요. 하하. 너무 비즈니스 전혀 안 크다고 할 순 없지만 생각만큼 크진 않다. 아 정확합니다. 전혀 안 그런 것 같아요. 보여드릴까요? 배정욱 씨랑 옆에. 자. 아, 네. 죄송합니다. 멀리 있으셔가지고. 죄송합니다. 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어, 문자 좀 읽어주세요. 신혜선 씨 황금빛 내 인생 하실 때 홍대 클럽 옆 삼겹살 집에서 라면 무한 리필 집인데 혼자 라면 네 개. 야, 진짜? 사인도 두 개 해주시고 완전 천사십니다. 아우 육칠. 그때는 좀 많이 먹었었어요. 라면을 네 개나요? 네, 그때는 좀 많이 먹었었. 그때는 왜요? 그때도 드라마 찍고 있을 때. 그때는 딱히 뭐 아 그때는 딱히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도 없었었고 또 그때 사실은 이거 이 드라마 찍을 때 조금 이제 몸이 힘들었었어가지고 아 많이 잘 드시려고 노력했구나. 많이 먹었었어요. 삼겹살 집이면은 삼겹살을 1차로 때리시고 네 개를 드신 거. 그러니까 라면만 네 개 먹은 게 아닌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. 이 정도면. 근데 원래 삼겹살을 먹으면 네. 라면은 꼭 먹어야 되잖아요. 그래요? 무슨 말씀이시죠? 아, 맛있는 녀석들도 아니고 왜 그래요? 삼겹살은 삼겹살엔 라면이거든요. 아 그래요? 어, 이 조합은 또 뭐야? 맛있어요? 아, 같이 완전... 먹는 거예요? 아니면 어, 냉면 되고, 냉면도 아니고 냉면처럼 라면? 먹어도 되고 그냥 네. 먹어도 되고 삼겹살 먹고 약간 그 기름진 거에 네. 얼큰한 국물 딱. 아, 또 요 레시피가 또 나왔네요. 아유, 라면이에요 삼겹살인데. 네. 도전해 보겠습니다. 네, 신 변호사님께서 네. 이게 뭐야 법에 나와 있나? 그러니까 이제 삼겹살에는 라면을 모르셨다는 거 우리가 진짜 문외한처럼 느껴졌어요. 보고 아니면은 특식성으로 저희가 간주하겠습니다.